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슬픈 일. 어? 기억이 자꾸 이렇게 입력이 안 되고, 그런 것, 네, 그것도 슬픈 일이에요. 네. 슬픈, 나이가 들어가면서 슬픈 일 중에 하나는 자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킨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다는, 그러한 일들도 슬픈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오랫동안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이 있는 것은 나를 꾸준히 향상시키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수영을 배우고 좋아하는데요. 수영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배워서 이렇게 그것을 시습하고 체험해 볼때 배워나갈 때 아주 만족하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이걸 할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저께 제 옆에서 운동을 아주 즐겨하는 두 젊은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몇 살이에요? 25세예요. 몇 살이에요? 38세예요. 그들은 그 배운 수영을 오. 오랫동안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부러움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애써서 배워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은데 이들은 수십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남아 있구나. 인생은 자기를 향상시키고, 그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배우는 것에서 자라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들을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골롯에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면 사용할 때가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짧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히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용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보잘 것 없는 아주 작은 기술, 작은 지식, 수영을 배우는 것도 이렇게, 아, 내일에는, 내일은 수영을 하러 가는 날이다, 수영을 배우는 날이다. 그러면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기쁘고 행복해서. 아, 그런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용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운전을 이렇게 배울 때, 부들부들 떨면서 배웠어요. 아주 그 시험, 그 주행 시험 볼 때, 심장이 운전대를 붙잡고 는데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 하는 거죠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떨어져 보니까 무지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 면허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벌벌 떨면서 운전대를 붙잡고는 얼굴을 차창 거의 가까이 에 갖다 대고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제 남편은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그리고 등을 등받이에다 다 기대고 발을 이렇게 적당히 뻗고 운전대를 이렇게 하라고. 그게 그 사람에게나 되는 일이지. 저는 의자 끝에 걸터앉아 가지고 운전대를 가슴에다 디대고 얼굴은 창 밖에다 이렇게 유리창에다 부딪칠 만큼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불안해 하면서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성취감 해냈다고 하는 그 만족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런 작은 기술 하나, 지식 하나를 배우고 터득하고 시습을 해봐도 심장이 벌렁거릴 만큼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룬 말로 다할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 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성경을 그냥 열 번, 백번 읽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겪어본 사람. 그것을 계속 계속 겪어보는 일에 자라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겪어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해봐라, 체험해봐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해보는 줄 알아야 체험을 하죠. 망고 맛을 못본 사람에게 망고 맛을 별아별 말로 다 깨우쳐 줘보려고 래도 망고 맛을 직접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사과 맛이 망고 맛 비슷한가? 귤 맛이 망고 맛하고 비슷한가? 그런데 망고 한 조각만 입에다 딱 넣어주면 이게 바로 망고 맛이 하면 그때부터 누가 망고에게 면아 그거 알아들어요. 바닷물이 그렇게 수없이 많아도 바닷물 맛을 못본 사람에게는 바닷물이 짜다 쓰다 해도 이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흔한 것이 바닷물인데도 그런데 바닷물을 입에다가 한 숟가락 딱 넣어주고 이게 바닷물 맛이야 하면. 그때보다 그 수많은 바닷물의 맛을 알수 있는 것이. 아, 바닷물, 그 짭짤함하고 씁쓸함한 그 맛,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는 줄 알아야 맛을 보고, 어떻게 겪어봐야 겪어보는 건줄 알아야 겪어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겪어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것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택교인으로 4대 5대째 내려왔다 할지라도 구원은 못 얻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님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골로세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사도바울이에요. 그 사도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 사랑의 지자. 그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영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에베소스 사장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또세 번역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달아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쓰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을 끼쳐주시고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서 하라고.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1m 이상 눈이 오면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또랑인지를 이제 그때부터는 몰라요. 어디를 가야 학교 가는 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아빠가 큰 장화를 신고 발자국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학교 운동장까지 갈수 있어. 하고 아빠가 그 발자국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가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면 맛보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자기 감정조절을 하는 사람을, 힘을 소연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왜 나는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성을 내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번 이기고 두번 이기고 세번 이기고 네번 이기고 이것을 아주 계속 자기 생명이 멈출 때까지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곳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과학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될수 있는 비결은 같은 생각을 같이 품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다 하나가 될수 있어요. 부부가 둘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생각이 각자 다르면 둘밖에 없으면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생각을 계속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말씀하시면, 즉,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주입시키면 예수님은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가 됐던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보기 시작을 하시면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마음 속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인터넷 게임 30분만 하면 좋겠어. 인터넷 게임 30분만 하고 공부해. 이두 생각이 동시에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분별력과 선택력이에요.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각 그런데 우리들은 유전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오는데 능수능란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아는데 많이 자라났을까요? 사단 마귀를 아는데 많이 자라난 것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알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아는 데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데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10년, 30년, 50년, 60년 다녔으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서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불만불평을 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술 마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도박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남의 여자와 남의 남자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갖고 이것이 다 누구와 사귄 결과냐면 사단과 교제한 결과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이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어디에 시간을 투자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품을 꼴져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을 사귀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귀는데 이제 첫 발걸음을 떼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늙은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지. 이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다섯 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배워가지고 서른 살이 된 사람과, 서른 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스케이트를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과, 차이가 참 많이 나겠죠? 5살부터 스케이트를 타서 30살이 된 사람은 스케이트가 준 능수능란에서 얼음판이 땅바닥보다 더 편할 거예요. 그런데 30살에 스케이트를 달려가는 사람은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다 시간을 쏟는 것을 언제부터 하라고 성경에서는 그랬느냐 면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 우리들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참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나이가 이미 50, 60, 70, 80, 90이 되면, 1위로 들어와서 1위로 나가요. 그리고 의지도 많이 박약해져 있어. 아유, 담배 피면 안 되는데, 아유, 오늘 하루만 피고 내일부터 피우지 말자. 이것을 10년, 20년 하게 돼. 그러나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의지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적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요셉은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 순정하는 그 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멍해를 메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는 즉시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바로바로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간은 노예 생활을 하고 3년은 감옥살이를 하면서 13년 동안 참으로 어려운 경험을 했지만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굴에 그늘이 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경이 요셉을. 역경이 요셉을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킴. 아무란 감옥 속에서 요셉이 해낸 그 역이 마침내 그에게 성공과 영예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유혹과 역경, 역경과 고난의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네.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높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생각을 주고받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요셉은 그의 신앙을? 요셉은 그의 신앙을 모든 곳으로 가져갔다. 이것이 그의 요동함이 없는 충실한 삶의 비결이었다.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살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봄.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는다. 그것이 바로 존기로 통하는 길이다. 그는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닌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이 돈으로 살수 없는 보화이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비록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의 도덕적 가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주었던 요셉과 다니엘의 그것처럼 귀중한 것이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쥐가 높았던 사람, 애급나라. 그 애급나라 왕 바로가 서른 살된 요셉을 턱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 포로로, 아니 포로가 아니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감옥살이 했다고 하는 남의 나라에 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을 척 바라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는 아주 지혜롭고 유능한 수많은 똑똑한 사람을 보아왔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좋았어요. 그는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장 두개다 띄워주세요. 두 개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네. 요셉이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바로가 말했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네.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것을 또 다른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그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네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하시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도 하는 것이 여기 이사야 4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고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 하나님께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아들 야고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 전영숙 집사는 나하고 가장 친한 내 친구입니다. 그러고 소개를 하면 전영숙 집사님이 엄청 명예롭게 여길 거예요. 아 여기 강은희 씨가 내 친구입니다. 하고 박 대통령이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우러러 볼 거예요. 같은 사람이 사람에게 조금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내 친구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친구라고 칭찬을 해준다면, 얼마나 감격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입시켰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지배하는 힘을 소유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나의 딸, 나의 아들,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들에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리도록 하는 것이 주특기예요. 베드로우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나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내가 그 생각을 선택해서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을 주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인터넷 게임 30분만 하면 좋겠어? 30분만? 아니야 지금은 공부를 해야 돼. 아니 그럼 20분만에 아니야 숙제해야 돼두 생각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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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그래 내가 숙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인터넷을 안 하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그 게임을 안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숙제해야 돼 하는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순간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우리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우리들의 이기심 우리들의 좋지 않은 욕망 그런 것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도록 사단은 계속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세상 임금 이 세상 마귀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처음에 무엇을 작정하고 있느냐면 재물로, 돈으로 사람들을 흔들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1절 두 가지 다 띄워주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두 개다. 부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태산처럼 믿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알고 있다. 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모든 시간과 모든 관심을 쏟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인 거예요. 왜 우리가 스펙을 쌓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가? 그것은 좋은데 취직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계속 조기 유학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별별 투자를 다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벌게 하기 위하여 돈을 쉽게 많이 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늘나라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여러 가지 재물뿐만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음들도 포함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25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네. 다시 잠언 28장 20절. 성실한 사람은 크게 복을 받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 걸음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탓으로 결국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말세라고 하죠. 이 말세에 특별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면 디모데오서 3장 1, 2절.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네. 지금은 어린아이들을 공부시킬지게도 너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 공부 안 하면 가난하기 때문이야. 돈을 못 벌기 때문이야. 그러니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돈을 사랑하도록 부모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돈이 다스리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 증권, 도박, 복권, 이러한 걸로 관심이 다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골롯에서 3장 1, 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아와 기쁨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데 무엇을 갖기 위하여 어떤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가, 그리고 나의 재물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쓰더냐? 자기 집에 남몰래 재산을 쌓아두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더냐? 그들이 그렇게 애쓰듯 너도 분별력과 깨달음을 얻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하지 않겠니? 네. 눈에 불을 켜고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도 분별력과 깨달음을 얻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분별력과 깨달음을 얻는다고요. 왜내 마음에 늘 불만, 불평, 질투, 후회, 낙담, 절망감, 공허함으로 내 마음이 왜 힘이 드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 버는 것과 같은 열정을 쏟아보라고요. 왜내 마음이 공허한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보라고. 그러다가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야 너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리라. 여호와 그분은 인간을 슬기롭게 하시는 분. 암과 깨달음은 바로 그분에서 그분에게서 비롯되는 것. 하나님은 늘 올곧게 살아가는 이들을 감싸 주시고 방패가 되시어 보호해 주신다. 곧고 바른 길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이들은 지켜주신단다. 한결같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려는 이들은 지켜주신단다. 네가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바름, 오름, 올고듬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또한 선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리라. 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내 이웃을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가는 계명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하다.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라지 않는 것은 무생물이잖아요. 돌, 죽은 것들은 자라지 않아요. 그죠? 철, 돌멩이, 이거는 무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만 알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서 아주 화내는데 욕하는데 악한 일을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자가 언제 산자가 되는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5절.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할때 그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때라고요. 그때를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네. 우리가 그 형제가 너무너무 미워. 너무너무 야속해. 배은망덕해 그럴 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며 그것을 용서하지 않은 게돼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결정과 실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사랑했다, 용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장 10절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무서운 죽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부르기만 하면 우리들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계속 건져주신다고.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건짐을 받게 될 거라고. 시편 40편 1,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누구에게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병의 원인 제공자가 영락없는 아내 같고 내 병의 원인 제공자가 영락없는 남편인 것 같고. 신우가 미운 사람, 시어머니가 미운 사람, 친정아버지가 야속한 사람, 친구가 미운 사람 별별 좋지 않은 생각이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잡념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선택하면 그분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우리에게서 없애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서 아침에 그 웅덩이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저녁 때또그 생각이 또 들어와.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다시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또다시 거기에서 해방이 돼요. 이것을 자주자주 자주 많이 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리는 선택하고 계속 계속. 우리는 천국에서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잡념이 없는 오직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놓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언제나 주님과 제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